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야생에서 마인크래프트 비밀의 집 짓기 건축 대결을 해보았는데요. 자, 이렇게 멤버들끼리 총 6개의 집을 지어봤고요. 어떤 비밀 공간으로 각자 개성 있게 지었는지 한번 찾아보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어떤 집이 제일 비밀스럽고 아늑한지 댓글로 투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3층 집으로 아늑하게 지어보았고요. 여기 CCTV가 있는 보이죠? 이게 비밀의 집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헬기가 있고. 근데 여민아, 비밀의 집은 숨겨놔야지. 이렇게 대놓고 있으면 비밀의 집이 아니지 않아? 하지만 사실은 이게 본래 집이 아니었습니다. 오잉? 또잉 또잉? 자, 여러분들 한번 비밀의 방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시죠. 들어오셔가지고 여기가 아늑해요. 아니? 들켜버렸나? 아니? 어? 이거 비밀 맞아? 야!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여기는 비밀의 방이 아니었습니다. 비밀의 함정이었죠? 이건! 이쁘다. 아니! 여긴 진짠가 보다. 이거 들켜버렸나? 여기 있다. 나무 문을 열고 내려가 봐야겠다. 내려오지 마! 용암이 있어. 갇혔어. 어떻게 나가요, 이거? 어떻게 나가? 늑대야, 너가 저 용암에다 손을 한번 넣어보는 건 어때? 자, 한번 찾아보세요. 안 뜨거운데? 안 뜨겁다고? 사실은 용암 문이었습니다. 오, 대박. 자, 그리고 내려가다 보면 이제 진짜 저의 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와, 다이아다, 다이아. 설레이즈? 이거 뭐야? 다음에 주가? 왜 주거 공간에 이런 빨간 레이저가 있는 거야? 레이저가 있고 여기 CCTV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뭐죠? 그러면 밖에 어떻게 나가요? 그거는 네, 죽어서 나가시면 됩니다.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죠? 바다인데? 아니, 바다에다가 비밀 공간을 지었다? 그런 말인가? 받아 보세요. 여기 누가 봐도 수상한 용암이 있어요. 아까 봤던 것 같은데 이 용암은 열려라 참깨. 오, 용암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였구나. 사원 같은데 사원? 너희는 이제 옥시모를 좀비 사태를 진작해가지고 식량 보관 창고. 식량 보관 여기 씨앗을 자라게 해가지고 먹는 거지. 네, 그리고 이곳에서 갈 수 있는 비밀의 공간이 세 가지니까 찾아보십시오. 세 가지나 있다고? 발라 찾았다. 티 나는데 여기? 자, 들어가볼까요? 오! 여기 내려가면은 뭐가 있죠? 저의 보물창고입니다. 다이아몬드 하나. 다이아 하나를 누구 코에 붙여? 나 두 군데 남았습니다. 두 군데 남았다고? 있다. 딱 봐도 아까 책장처럼 열리겠구만. 그 안에는 또 두 가지의 비밀 공간이. 여기 또 있다고? 여기 비밀 공간 또 있다고? 네. 여기. 야, 헬스장 죽였는데. 헬스장 아닙니다. 거기 스파이 있고? 양상 그 스파이. 뭐? 스파이 양상추. 방이 하나 더 있다? 네, 이 안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안에? 이 안에 침대 있다고? 밑에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얘는 저의 샤워 공간. 이거 완전 아늑아늑하네요. 그럼 집에 샤워 공간 있어야죠. 화장실 갈 때도 비밀 공간으로 가야 된다. 맞아요. 컨셉 좋았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다고? 여기도 있구나. 여긴 뭐 하는 공간이지? 괜찮은 제 겁니다. 근데 이건 전시옥인가 봐.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데. 근데 고마리님이 면허증이 없어 보이는데요? 무빙이 이상한데? 이거 있으면 제 겁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가지고 나가요? 이거 어떻게 가지고 나가요? 저렇게 도둑 심보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저차는 영원히 나오지 못해요. 영원히 훔치지 못하도록 저렇게 해놨습니다. 전시용인가 봐. 맞습니다. 진짜 쓸데없네. 일단 집 외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돌무덤 같이 생겼어요. 고인돌이야. 어때요? 고인돌 멋있죠? 자, 얘는 모임? 야생에도 볼 수 있는 그래도 그런 맵이거든요. 문이 이렇게 비밀 공간으로 돼 있지만 누가 봐도 문처럼 생겼고. 여기는 그냥 경찰을 구경하는 곳이었어요. 관망대. 여기 뒤에 뭐가 있는데? 여기에 광산도 있어요. 광산도 있고. 잠깐만, 이거 되게 수상해 보이는데 이 돌? 수?
여기가 사실 제 집이었답니다. 계단 아래에 집이 있었다? 공격적이다. 아니 뭐야 이거 문 뭡니까 이거? 아 이거는 영수증에서 장실입니다. 진짜가 더 좋은 거 같아요. 언니 왜 야하다고요? 투명이야. 아 무슨 거야? 너무 야해요. 아 그 부동산에 왔습니다. 아 잠시만요. 아! 이렇게 비밀 공간처럼 돼 있죠. 화장실은 되게 개방되어 있는. 아 그런 그만큼 안전한 곳이라는 거죠. 근데 진짜 외관은 별로네요. 여기는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김집보다 나아요. 뭔 소리세요? 별로임. 어 집이 없는데? 자 일단 헬기를 타야 합니다. 갈려면. 아 헬기를 네? 타고 가야 된다. 네, 자 다들 타시고. 야 뒤에 안 타지는데? 아, 타줘요. 나중에 봐. 나오세요. 와 어이없다. 야 뭐야? 우와. 아이디어 자, 모임? 여기 들어오세요. 여기 아래로 내려오면 제 집이 있어요. 우와. 한 여... 5분 만에 꾸민 집 같아요. 아이 정답이에요. 자, 하지만 아, 있을 거 다 있어요. 아, 딱 들어오자마자 이게 헬스가 헬스를 하시나 네, 봐요, 주로. 제가 헬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거실 아, 용도인 거 같고. 아님? 아, 그리고 여기에 또 용암으로 비밀문을 또 만들었고. 아, 여기 비밀문도 삼중 비밀문이라 여기서부터 게임 모드를 푸셔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게임 모드 개발해 보세요. 네. 자, 와우, 들어가셔서 오케이. 앞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갈 수 있어? 하나도 안 아픈데요? 여기 포탑이 쏜다. 포탑 하나도 안 아픈데? 여기 고장났나 봐요. 그래요? 아유 괜찮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어, 포탑이 막 쏘고 있어. 어? 이거 수상해요 이 나무. 수상해요. 이거는 제가 키우는 나무인데. 어? 언니. 들어버렸다. 네, 나와. 언니. 이렇게. 언니. 보안을 뚫고. 금은 보아. 야. 금은 보아가 나왔네? 보안 뚫고 오면은 제가 여태까지 모아놓은 재산들이 있어요. 아 이게? 이거 전 재산인가요? 어, 네 재산. 근데 이거 유튜브에서 봐도 월급 뚫러 산 금방이들이. 자 여기서 한번 비밀 내방 입구를 찾아보도록 해. 아니 주민 마을에 비밀 공간이 있다? 뿌슝빠슝? CCTV가 바라보는 방향에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렇긴 동서남북으로 다 바라보고 있는데. 뭐야 이거 집 지은 건가 봐. 2층 집이 없거든 원래 주민 마을은? 있어요. 왜요? 여기 CCTV가 보고 있어. 마인크래프트 마을에 우물로 들어가면 우와! 야 뭐야 주민들이 지은 것 같은 그런 유적에 온 것 같습니다. 보물이 들어있을 것 같은. 오. 야. 진짜 비밀기지다. 대박. 이제 여기서 또 찾아보도록 해라 입구를 말이야. 오 입구를 찾아야 된다? 찾았다. 어디? 벌써? 여기 정면이다. 정면. 아 문을 뚫고 어. 지나가서 자 벽돌을 열고 와. 마이 스위타이스에 온 것을 매우 환영합니다, 용사들이야. 야. 여기서 살고 싶어. 여기 고급스러운 침대와 그리고 야. 어 넷플릭스 나와 넷플릭스. 넷플릭스도 볼 수 있지. 야 오늘 넷플릭스 뭐 볼까? 뭐 볼까? 뭐 볼까? 역시 넷플릭스는 인형맨 유튜브. 인형맨 유튜브 나와? 아 그거 재미없다. 그거 재미없다. 와 근데 등등이 진짜 잘 지었다. 얘가 1등인데? 아무나 생각해도. 아니 근데 수족관 뭐임? 왜 이렇게 물고기가 많음? 이거 잡아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맞아 내 비상식량이야? 비상식량 그치? 아 여기 횟집이었음? 수산시장 같은 느낌이네. 그치 비밀 공간에 이렇게 갇혀있으면은 잡아먹을 게 필요하지. 야 코마리 너 거기서 떨어져! 맛있겠다! 떨어져! 고양이라 그래. 아 근데 이거 댕댕이가 1등인가봐 이거 지금 댓글에 난리 나고 있어요. 어 댕댕이님 너무 잘 지었어요 라고 지금 댓글이 달리고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나 여기서 저희 비밀의 문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찾았어요. 뒤에 바로 열렸는데 아 뭐야 바로 열렸는데요. 아 벌써 찾았는데요 어떡하죠 이거? 찾으면 어떡해. 아, 찾아보라면서요. 근데 이게 밤에 혼자 빛나고 있긴 하네. 따라라라라라. 어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이상한 퍼즐 같은 게 있어요. 뭐죠?
나 여기서 진짜 문 찾으시면 됩니다. 진짜 문을 찾아야 돼. 찾았어요. 갑자기 열심히 찾기 시작하는 이상한 멤버들. 찾았어요. 또 찾았어요. 두마리를 닦아내기 시작하는데. 둘러봐 좀 둘러봐 달라고. 아, 잘 지었다 잘 지었다. 어, 그 밑에도 찾았어요. 아, 그만 찾아. 어, 또 찾았다. 여기다. 나 비밀 기지 갈린가 봐. 자, 여기 비밀 공간 문 열고 나가서 또 내려가면은 오 뭐죠 이거? 그냥 퓨어퓨어한 거예요. 저 여기서 샤워 뜨세요. 샤워 뜨고. 아 여기 수영장. 이 TV도 보고. 야. 수영장 땡기면은 그발이 샤워하는 거 볼 수 있지. 근데 잘못하다가 떨어져서 죽을 수 있다는 게 문제점이긴 한데. 아예 안 죽자. 어, 네. 살았네. 좋아요. 꽃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네, 여기가 끝입니다. 끝이라고요? 아니에요, 여기도 있어요. 찾았어요. 아 이거 뭐죠? 이 무서운 그림 뒤에는 금고 초상화가 있고 고마리도 다 내 거야. 고마리 얼굴이 있고요. 그리고 진짜 끝이에요, 진짜 여기 끝. 여기 또 있어요. 여기 또 있어요? 거긴 안 돼. 아 이게 뭐죠? 오, 파티다 파티. 여기 약간 클럽 아닌가? 맞아요, 둥치둥치둥치둥치. 자, 오케이, 춤 한번 춰주세요. 제가 한번. 진짜 저만의 비밀 공간입니다. 고마리님은 클럽이 비밀 공간이군요. 그러니까 일 끝나고 여기 드레스를 입는다고요? 아 근데 여기서 여기서 혼자 비밀 공간이니까 아무도 모를 거 아니야. 혼자서 이렇게 춤추고 있는 거잖아. 너무 외로운데? 어쨌든 이렇게 멤버들과 제가 지은 비밀 공간 집을 보았는데 누가 제일 잘 지었는지. 댓글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저도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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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부 동생님, 교우님, 기수님, 메태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규석이님, 우대미신님, 동해님, 일진지프님, 대영님, 우훈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정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마르지오님, 황건님, 전국여행자님, 다하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우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연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태님, 지은님, 노다사용주님, 유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우님.